얼마전 유튜브 12시간 릴레이 방송을 통해 저 양홍석이 썬어택을 했던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? 그날의 저의 플레이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던지. 와! 이런 축구야! 아우! 홍석이 형 축구. 서든어택 관계자분들에게 마음에 들었던 썼는지. 서든. 너무 많아. 어제 넥슨 측에서 그 감동받아서 이제 저희 펜타곤에게 선물을 보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 순간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넥슨. 확실히 넥슨에서 온 건 맞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언백인을 해보겠습니다. 언백인. 쇼핑백인. 뭘까? 두근두근. 더 이상 없네요. 자, 언백인 끝. 일단 펼쳐보진 않았지만 의류인 건 확실해요. 자, 그러면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빔 자켓이라고 하나요? 누빔 자켓. 여기 서든어택이라고 써있네요. 앞으로 서든 할 때는 이 옷을 입어야겠어요.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가볼게요. 일단 감사해요. 감사드리고요.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제가 지금 입고 나니까 드는 생각인데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왜냐면 너무 잘해요. 뭔가 열심히,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게 아닌가. 분명히 저의 플레이를 보셨다면 제가 어이없게 실수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. 안 돼! 와! 와! 그런 장면들 보시고 좀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선물을 해주신 게 아닌가.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에는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고 이제 짜파게티 같은 거 시켜서 먹으면서 PC방에서 게임을 하도록 해야죠. 아니 근데 사실 되게 의미가 있어요. 이거 이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. 서든 유저 중에, 특히 연예인들. 제가 알고 있는 최초는 저기 때문에 최초의 아이돌이 아닌가. 서든어택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넥슨 썬더택에서 보내준 선물 언박싱이었고요. 충분히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그렇지만 아이템 좀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